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업실 갖는 게 꿈이었어요. 계단 참만 봐도 와, 나중에 저 정도 공간만 있어도 작업하면 진짜 행복하겠다 하는 정도로 열망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수채화 작가 김수산나입니다. 이번 풍경화는 군산의 신민회라는 카페에서 바라본 상가입니다. 먼저 연필로 흐리게 위치를 잡아놓은 후 스테들러 라이너 펜으로 자세히 스케치했습니다. 채색할 부분에 깨끗한 물칠을 한 다음 약간 마르기를 기다리며 첫 채색을 준비합니다. 종이에 물이 자작하게 스며들었을 때 세롤리안 블루를 연하게 만들어 칠합니다. 가장 멀리 있는 건물의 외벽도 함께 칠합니다. 라인이 드러나거나 칠하는 색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색상을 충분히 가라앉은 저채도로 골라 채색합니다. 하늘색은 이미 물칠이 되어 있어서 더 흐려지므로 상태를 보며 조금씩 짙은 색으로 덧칠하면 됩니다. 그림 전체를 아루며 기본이 되는 색을 찾아 고르게 첫 색들을 올려놓습니다. 맑고 밝은 색으로 골라서 면을 먼저 채워 놓은 후 점점 명암을 찾아가며 짙어질 계획이지요. 채색하면서 가끔 색 만들 공간을 위해 팔레트를 부분적으로 닦아내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작업 방식과 취향 차이가 분명하지만 저는 전체를 닦아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빠르고 편하더군요. 상가 출입문에서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있는 통통한 고양이들도 챙겨 놓습니다. 이 풍경을 그리겠다고 결심한 이유에는
상가의 색상과 구조가 예뻐서이기도 하지만 바로 요 녀석들 때문이었거든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나 보물 찾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가마다 비슷한 색으로 꾸미되 색의 무게를 다르게 해서 인테리어한 모습이 인상적인 풍경입니다.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한 번 더 시선을 끄는 예쁜 모습이기에 단순한 구도이고 투시도 없지만 그리고 싶어지는 주제가 되었지요. 다시 요 녀석들입니다. 통통한 양 친구들을 드러내려고 실제보다 약간 더 크게 그렸습니다. 바탕을 더욱더 진하게 칠해서 상대적으로 냥이들이 부각되도록 합니다. 어두운 부분은 그냥 짙은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색을 주워서 넣어본다고나 할까?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색 변화를 주되 색의 짙은 무게는 유지합니다. 큰 면들이 다 채워져서 그림의 80%는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작은 세필로 처음에 펜선으로 스케치해 놓았던 작은 면들을 찾아 색으로 라인 안에 채워 놓듯이 칠합니다. 복잡한 오토바이지만 밝고 어두운 명암만 구분하면 좀 더 쉬워지지요. 편평한 수평 구도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자 각도와 깊이 표현은 중요합니다. 크게 드러내지 않되 그림의 깊이를 책임지는 은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기도 한 그림자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한 번 더 손 댈까 말까 몇 번을 생각하다가 물색 번짐을 올립니다. 붓이 올라간 순간 이미 낙장 불입이기에 머릿속에 띄워놓았던 완성작에 닿기 위해 나름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지요. 흰색으로 밝은 면도 찾아 넣으며 이렇게 이번 그림도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킴스아트의 수채화 담당 김수산나였습니다.